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UIC 언더우드학부에 재학 중인 강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IB 띠에터 SLHL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좋은 과목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띠에터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부터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띠에터라는 과목이 되게 매력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도 띠에터 수업을 계속 선택해 들었었고, IB 띠에터를 선택할지 말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IB에는 IB 띠에터와 필름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목표하는 한국 대학교에서는 띠에터보다 필름 관련된 학부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필름을 들었을 때더 전공 선택에 이득이 될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띠에터는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무대를 디렉팅하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인 반면에 필름은 주어진 주제에 관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배우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무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IB 띠에터 HL을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보다 잘 맞는 학생은 연극과 뮤지컬과 같은 무대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IB 띠에터를 들었을 때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UIC의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라는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IB 띠에터를 수강함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IB를 들으면 제가 느낀 것은, 아, 그래, 나는 역시 공연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 라는 확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띠에터에 관련된 학부들이 한국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UIC 안에서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이 가장 띠에터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UIC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안에 셰익스피어와 같은 드라마, 대본, 그리고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띠에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저로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UIC의 특별함도 UIC에 지원하는 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IB 띠에터와 다른 과목들의 큰 차이점은 바로 띠에터는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네 가지의 과제, SL은 세 가지의 과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과제들이 바로 학생들이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과제를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과제는 대부분 무대를 창조하여 연기하는 것과 창조하는 과정을 레포트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기한 무대는 비디오로 찍어 제출하고 그 무대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작성한 레포트에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결국 평가되는 방식은 레포트와 비디오를 통해 학생이 표현을 내고자 했던 아이디어를 잘 나타내었는가를 보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혁신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배제는 할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글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의도하는 것을 남에게 글로써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띠에터에서 어느 과목보다 글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글쓰기가 아무래도 띠에터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에 능숙할수록 IB 띠에터에 도움이 됩니다. 글로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영어를 잘할수록 IB 띠에터에는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저도 영어에 크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띠에터 선생님이나 학교 영어 선생님께 내가 레포트를 썼을 때이 글로 이런 표현을 하려 했던 것이었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영어에 자신이 없다 해서 띠에터를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띠에터의 SL과 HL의 차이는 SL이 과제를 하나 덜 한다는 것입니다. 띠에터 과제의 난이도는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학생의 성향에 따라 과제가 어떻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제가 더 어렵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대신에 HL은 솔로 TFR라는 과제를 하나 더 한다는 점이 SL과 HL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썼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TFR에서는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만 한다고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아이비는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글을 뒷받침해주는 이론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만 설득력 있는 글이 나온다는 건데요. 저의 지도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낱 고등학생에 불과한 너의 말을 무엇을 믿고 평가자들이 따라줄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후로 저는 주로 이론을 통해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글을 썼었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더 아이비 TFR 과제들의 높은 점수 그리고 익스텐딩 에세이에서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비 TFR에서는 솔로 TFR 피스, 이번에 HL만 하는 것, 그리고 다이렉터스 노트북, 리서치 프레젠테이션, 콜라보레이티브 프로젝트 등 4개의 어사인먼트가 있는데요. 각각의 과제가 요구하는 점이 모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지도 선생님이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는 이론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실험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했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 모든 프로젝트를 한 번씩 연습을 하고 12학년 때 반복되는 주제를 쓰지 않는 선에서 실제로 다시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교과서나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사용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문서를 작업했었고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른 이론에 관한 책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비 TFR 가이드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TFR는 역량이 가장 큰 과목이었고 그만큼 제가 즐기고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미래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TFR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연극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다면 연극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부딪혀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 또한 연극을 좋아했지만 그 분야에 관련된 이론이나 전문 지식은 하나도 모르는 채로 TFR에 입문했었습니다. 처음에 연극 지식이 많은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과제를 배우며 점점 그 지식들을 배워갔고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는 점수와 지식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도전해도 후회하지 않을 과목입니다.